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은 유명 연예인이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면서 또 흙에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BTS 같은 굉장히 유명한 K-POP 가수는 빌보드 차트 1등 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격이고 국위선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미디어 오늘. 다음 국방부 장관님 신원식 장관님. 네. 국제 군인 열에 대해서 그 BTS 멤버 제이홉이 사회를 맞는 방안이 거론된데 국방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던 사실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BTS 멤버가 국제 행사에 참여해서 사회도 보고 홍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제이홉이 조리하는 거와는 관계 없고 보직이 신병 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라서 장관님께서 군인이 자신의 보직에 충실해야 되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않다 이래서 거절한 걸 알고 있는 맞습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예. 추가를 하면 예. 보통 유명 연예인을 하다가 입대하게 되는 용사들 경우에는 홍보대사 같은 거에서 공익활동을 하거나 군내의 주요 행사에 사회를 보는 등 참여를 많이 합니다.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은 유명 연예인이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면서 또 흙에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BTS 같은 굉장히 유명한 K-POP 가수는 빌보드 차트 1등 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격이고 국위선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장관님 소신껏 하셔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 주십시오. 네. 군인다운 군인. 네,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예. 또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병력을 불편한, 힘든, 피하고 싶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시민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권리이자 심지어 특권으로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